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제출해준 숙제를 소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현이 거 한번 볼까요? 로니 선생님 목도리 돌려주세요 하니까 선생님이 알았다 해서 그래서 로니 목도리를 가져가는데 목도리가 갑자기 말을 한대요. 어떻게 네가 말을 해? 이거 말이 안돼 하니까 목도리가 왜 나는 말하면 안 돼? 로 내가 부탁이 있어. 나에게 엄마를 찾아줘. 공장에서 나의 엄마를 잃어버렸어. 찾아주면 손을 한개 들어줄게. 알았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는 목도리와 함께 모험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상상력이 아주 기발한 것 같아요. 목도리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었네요. 자, 다음으로는 지윤이는 며칠 뒤 학교에 새로운 친구가 왔대요. 이름이 주디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렸다네요. 그래서 주디가 새로 산 빗을 잃어버렸는데 론이 그 빗을 찾아주기 위해서 해리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May I borrow magic textbook? 마술 교과서? 그거를 빌려가지고 마법 주문을 외우니까 론의 손에 주디의 빗이 있었대요. 그래서 론은 교실에서 Who's come with this? 이렇게 모르는 척 말하겠네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딱 나왔죠? 주디는 런에게 고맙다고 했다고 한다. 갑자기 멜로 드라마가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 석윤이는 론이 양탄자가 되다니 하면서 이건 하늘을 날수 있냐? 있다. 론 마음에 드니 하니까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말포유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는 내 거야. 내가 가지고 갈 거야. 하면서 론도 내가 가져야 되겠어. 하면서 안돼 하니까 갑자기 덤블도어 선생님이 고등어가 되어라 해서 말포유가 고등어가 됐대요. 갑자기 이렇게 석윤이는 고등어를 좋아하나 봐요. 그쵸? 그래가지고 론이 좋아해서 그래서 고등어를 먹어주마. 약간 갑자기 호러물이 됐는데요. 그래서 내 목도리 스카프 이러면서 끝나는 이야기가 됐네요. 여러분 상상력이 다들 다 기발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준이는 Go to Ransom. 그러니까 론의 집에 갔나 봐요. 그 앞에 교과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론의 집에 갔는데 it is money. 이거 돈이잖아. 하고 How much is this? 이거 얼마야? 하니까 It's $10. 10달러인데 It's expensive. 비싸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Whose money is this? 이 돈은 누구 거야? 돈을 주었나 봐요. 그래서 I don't know. 모르겠는데 Let's go to the police. 우리 이렇게 경찰에 가자. Sounds great. 좋은 생각이야.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거긴 하지만 우리가 배운 표현을 상당히 많이 영어로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구성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이 론에게 스카프를 주려 하자 말포유가 심술이 나서 This is not Ron's scarf. 이거는 론의 스카프가 아니야. 이렇게 This is mine.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스네이프 선생님. 민성이는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스네이프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가 교실에 들어와 말포유에게 벌점을 주고 교실 뒤에서 손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르미온이 론, 해리 세 명이 친하잖아요. 그래서 하하하하 이러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비웃으면 안 된다고 같이 벌을 서라고 했어요. 반전이 있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CD에는 이 뒷이야기로 어떤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근데 여기 CD에 있는 이야기보다 여러분이 만들어준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번에 메이커 스토리 활동할 때도 여러분이 창의적인 이야기 많이 만들어주도록 하세요.